여로빠! 얘들아 안녕 여로빠야. 오늘은 말이지 남들도 다 해본다는 언박싱 나도 한번 해보기로 했어. 오늘 내가 준비한 언박싱은 바로 어떤 제품일지 한번 보도록 할게. 나이키.com 마감이 박스 열어주고. 와우 It's beautiful. 와우 박스 컬러부터 영롱해. 봐봐 이 제품은 말이지 바로 여기 써있는 에어 조던 1이야 에어 조던 1 로우. 너희 트래비스 스캇 에어 조던 1. 트래비스 스캇 누군지 알지? 트래비스 스캇은 미국의 엄청 유명한 찝새끼. 엄청 유명한 래퍼지. 래퍼가 신발을 또 자기가 디자인해서 만들어가지고 발매를 했는데 그 조던 1 미드. 미드 제품은 지금 먼저 출시가 돼서 이건 로우고 미드는 지금 가격대가 약 250만원 정도 형성돼 있거든. 정가가 얼마야? 내가 한번 물어보고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면 되지. 이런 거에도 전명부인하고 한 명 있어. 일명 대팔이라는 친구인데 사고 안 신고 팔어. 재혁아 그 조던 트래비스카 미드 그 정가가 얼마에 발매됐지? 219,000원? 이 정확히 나왔어. 219,000원에 나왔는데 250만원 벌써 지금 두 쪽 가지고 있으면 500, 네 쪽 가지고 있으면 1,000만원 여섯 쪽 가지고 있으면 뭐 부자 됐지. 어쨌든 이거를 내가 85만원에 샀지. 나오자마자 85만원에. 근데 지금 인터넷가 135만원에 형성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게이드 돈 벌었지.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. 박스를 열어보도록 하면은 오우 맨 It's beautiful. 야 대박. 속지 봐봐. 핑크 나이키 이 트래비스 스캇 디자인이 들어있는. 열어보도록 할게. 조심스럽게 열어야 돼. 이거 예민하기 때문에. 와우 새 신발 스멜 보면은 이야 그래서 영롱하게 이렇게 두 짝이 들어있습니다. 와우 beautiful. 이게 보면은 또 끈이 이렇게 약간 왁싱이 돼있어. 반짝반짝 빛나게 보면은 디테일하게 돼있고 이렇게 나이키 코리아 나코탭 요게 있어야 돼. 또 요게 또 되팔라면은 요런게 또 붙여져 있어야 되거든. 요런게 딱 떨어지면 가격이 약간 또 하향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. 자세하게 이 신발을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. 보면은 이렇게 끈이 세 가지로 들어있어. 바꿔끼라고 이렇게 빨간색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동글동글한 핑크랑 검정 블랙. 요 트래비스 스캇의 포인트는 바로 스웃이지. 이 나이키 마크가 원래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. 이게 내가 듣기로는 뭐 실수로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정확한 건 모르겠어. 여기는 흰 색깔, 여기는 요 색깔로 갈색으로 돼 있죠? 보면 이렇게 뭐라고 써 있는지 모르겠네. 신경 안 쓰고 뒤쪽에는 또 이렇게 자기만의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. 아주 이쁘게. 바닥을 보도록 할게. 바닥은 포스 바닥이랑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포스 바닥 한번 봐야겠다. 아 이게 이제 에어포스인데 비슷한 것 같... 약간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네.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. 완전 다르네. 이거를 꺼낼게. 새 신발은 이게 들어있으니까. 이게 또 깔창을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줘야지. 야, 깔창 이거 안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? 야 이거 깔창 안 떨어지나 보다. 야 야 깔창 안 떨어져. 야 깔창 안 떨어지니까 깔창 떨어뜨리면 또 가격이 하락될 수 있으니까 이제 보면은 조던 마크랑 또 이렇게 자기 또 이름이 이렇게 트래비스 스캇 써있죠? 발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. 발을 한번 넣어봐서 자 와우 맨 간지 이스 개간지. 야 이거 신발이 간지야 간지. 이야 너무 오래 신으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빨리 벗도록 할게. 자 이렇게 한번 신어봤는데 뭐랄까 내가 지금 운동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가격이 너무 올랐어. 나중에 혹시나 비상금이 필요할 때
팔면은 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이쁜 제품이야. 지금 대충 찍는 거지. 자 지금 내가 있는 신발들 한번 가지고 와봤어. 이게 뭐냐? 이게 350. 이것도 내가 제일 아끼는 제품인데 350 제품이 대한 네 켤레 있었는데 나머지는 안 씻고 팔고 요거 하나 그냥 가지고 있어. 이거 700 처음에 나왔을 때 우와 간지다 이쁘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오기도 전에 미국에서 주문해서 100만원 주고 샀을 거야. 100만원 주고 샀는데 지금 5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. 그리고 뭐 이거 뭐 트리플S 이것도 처음에 나왔을 때 거의 뭐 세 가지 컬러 난리 났었지. 그리고 요새 가장 인기 있는 신발이지 사카이. 사카이 보면은 얼마 주고 샀어? 55만원 60만원 주고 산 것 같은데 지금은 가격이 더 비싼 것 같아.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신발이 가장 있지. 이런 거 다 필요 없어. 가장 많이 쓴 신발은 반스야. 올드스쿨 반스. 요거 뭐 그냥 가장 어떤 옷에나 어울리는 신발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신고 적극 추천해주고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호구처럼 리셀 가격으로 사는데 이게 잘 사야 된다는 거. 가격 형성을 잘 보고 잘 사야 된다는 거 너희들에게 짚어주고 싶었고. 어우 냄새가 난다 얘들아 여기 가까이 있으니까. 어쨌든 오늘 언박싱 에어조던 포인트는 이거야. 에어조던 트래비스 컷. 자 다음에는 내가 좀 더 좋은 신발로 한번 또 언박싱 리뷰해 보도록 할게. 오늘 첫 언박싱이었는데 어땠는지 모르겠다.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자고. 안녕.